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밖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스키장을 갈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취미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즐기고 있는 취미 중에서 스노우보드나 스케이트보드, 아마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스노우보드, 좀 막 유튜브나 이런 거 촬영하다 보니까 못 갔었는데, 오늘 좀 시간 내게 되어가지고 한번 가보면서 제가 저번에 구입했던 네, 오즈모 포켓으로 좀 저조도나 아니면 액티비티한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즈모 포켓을 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은 오즈모 포켓으로 전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전부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거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촬영을 할 텐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감상하시는 느낌으로, 아니면 또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like a circle that floats around me, keeping me safe and sound. And when I fall, you tied a rope to me. You're blessing me every day. I was down with an illusion, like a sparrow with broken wings. But now I shine with your reflection on me. I'm getting back up on my feet. That you showed up was written in my palm. You are a statement, explode like a bomb. I get to push myself to victory. You make me winner. Reboot, I'm cold red. My service automated, like data running through my veins. Got you distracted, subconscious overloaded. Careful, don't pull the cord on. 그러고 보니 제가 온 곳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온 곳은 양지파인 리조트라고 하는 스키장을 왔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한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는 뭐 비발디라던가 아니면 뭐 피닉스 파크 좀 이런 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걸렸었는데, 여기가 수도권에서 은근히 좀 가까워가지고 오늘 타가지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좀 자주 올 것 같은 네,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리프트에서 내려가지고 잠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o time, no time to stay around. Keep walking till you get out of my face. Regrets, restricted access. I'm just still flying to get up here. We move this charge and I can't waste my time with someone slowing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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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So high, I'm floating, I'm shining in my prime. Start rolling over cause you can't take my crown. I'll always be 10 feet off the ground. My crown. I'll always be 10 feet off the ground. Can't take. 오늘 오즈모 포켓으로 찍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저는 이제 나머지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것을 좀 더 즐겨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액션캠 대용으로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말고 좀 다른 영상들도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